가려고 했던 곳이 웨이팅이 있어서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로 왔다. 삼겹살을 먹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라 고민했지만 딱히 갈 만한 것도 없고 배도 살짝 고팠다. 여기 상황을 보아하니 이미 한바탕 하고 갔다. 이 가게는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거나 바쁠 때에는 손님들이 직접 서빙을 하기도 한다. 뭐 그만큼 오래됐기도 하고 단골들이 많다. 근데 이 자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술부터 따르노. 그리고 이 가게는 가성비가 오신다. 삼겹살이 1인분에 5,000원인데 3인분을 시키면 12,000원이다 1인분에 4,000원인 셈이다. 드디어 반찬들과 삼겹살이 나왔다. 기본 반찬들은 대충 이렇다. 삼겹살은 요즘 자주들 먹는 레트로 감성의 냉동 삼겹 느낌이다. 뭐 또 인싸 올리려고 김치 마라. 캬, 그냥 물에 마라 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비주얼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냉동 삼겹이 유행을 하던데 나는 솔직히 가격이 비싸서 잘 먹진 않는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나는 냉동이나 대패는 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곳은 잘 안 가게 된다. 나는 모든 고기를 먹을 땐 무조건 소금이다. 짠맛을 좋아한다. 짜게 먹지 말라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살 거라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그렇다고 일찍 죽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딱 80까지 사는 게 목표다. 얘들은 지금 삼겹살집에서 소고기집 얘기를 하고 있다. 나 내일 또 그렇다.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내일 등산을 하기로 했다. 근데 걱정이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왠지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에선 된장찌개가 나온다. 그렇게 깊은 맛은 아니지만 얼큰하니 맛이 있다. 달라고 이제. 고기가 익었다. 먹으면서 일상 얘기 중이다. 아니 진짜 명색이 그래도 기획자라는 놈이에요. 항상 찍을 때마다 기획이 없다. 기획이. 그자. 아니 편집하는 거 보면 약간 재밌어. 재밌게 편집을 해. 근데 없어. 내용이 없어. 고기 맛은 그냥 쏘쏘다. 그냥 삼겹살 먹는 맛이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이다. 엄청 맛있기를 바란다면 비싼 곳에 가서 먹길 바란다. 3인분을 다 먹고 다른 걸 시키려고 했는데 동생이 여기는 삼겹살이 제일 낫다고 해서 삼겹살을 3인분 더 먹고야 일어났다. 2차로 투다리에 왔다. 투다리가 이 오래 살아남는 것도 대단하다. 여기 잘 생겼어요. 여기? 아니 예전에 그 어디고 투다리에서 닭껍질 먹었는데 그리 맛있더라고. 예전 투다리에서 처음 먹어본 닭껍데기 꼬치는 충격이었다. 아까 본 이쁜 여자가 자꾸 생각날 만큼 닭껍데기가 생각났다. 그 느낌으로 다른 투다리를 갔었는데 처음 그 맛이 안 났다. 체인마다 손맛이 틀린 건지 내가 그날 술이 취해 맛있게 느낀 건지 몇 군데를 더 가서 먹어봤지만 처음 그 맛이 안 났다. 그 뒤로는 여길 오질 않았던 것 같다. 여자 그래도 좀 들었네. 좀 생각보다 많이. 여긴 김치 우동이 맛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만두 전골과 꼬치를 시켜서 먹었다. 그렇게 여기에서 2차를 하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한 잔 더 먹자고 한다. 내 이럴 줄 알았다. 3차를 왔다. 혀가 꼬인다. 영화를? 4시간 넘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계속되었다. 그럼 영화를 안 봤다는 거지. 그냥 틀어만 놓고 잡생각을 했는 거지. 나 내일 등산 가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